안녕하세요. 아픈 모든 분들의 희망, 큐바이오 한방 한청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통증 종류 두 번째 시간으로 신체화 장애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 감정의 문제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신체화라고 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나 무시당함, PTSD 등이 무의식 속에 묻혀 있다가 과거의 심리나 감정 등이 되살아나 몸으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MRI, CT를 찍어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는 아픈데 말입니다. 이럴 경우 심리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심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공황장애, 복통, 두통, 불면, 식욕부진, 우울증, 짜증 등등이 통증을 만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RV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이 환자를 보내셨는데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서 오신 환자분이셨습니다. 과거에 폐암 수술을 받으신 흉터가 있는 쪽인데 의사는 암이 재발됐다고 해서 무척 걱정을 하시면서 오셨는데 수술 자국에 불침 치료를 해드리자마자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다고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셨습니다. 지금은 살만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신체화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의 특징이 애매한 정보를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또 통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통증을 과대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통증이 오면은 야 이러다가 이 팔을 못 쓰는 거 아니야? 또 가슴 대흉근의 통증인데 이거 심장에 문제가 있나? 배 복직근의 이 통증인데 이거 또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고 인터넷을 또 막 서치해보고 해서 아예 병명을 스스로 확증을 해서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통증을 더 지속시키고 회복이 지연되게 합니다. 혹시라도 병원에서 나타나지 않는 통증의 원인을 시원하게 과학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픈 모든 분들의 희망, 큐바이오 한방병원 한청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불침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아프지는 않나요? 불침의 유래는 500년 된 이상의 치유법으로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침을 꼽아서 따끔, 따끔, 따끔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특별히 개발한 침법입니다. 피부에 뚫었을 때 살짝 통증은 있지만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